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4년차 간호사가 될 때까지 이런저런 부서 이동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10년 넘게 때로는 20년씩 한 부서에만 NPC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쌤 왜 여기 있어요? 하고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여러 번 부서 이동을 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간호사의 부서 이동, 로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서 이동은 많이들 선호하는 상근직, 그러니까 외래라던가 투석실, 검사실 같은 곳으로 본인이 원해서 가기도 하지만 사실 적지 않은 경우에 간호사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로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부서에서 사직자가 나오거나 육아휴직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서로 로테이션 가는 사람 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하잖아요. 신입 직원이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사람이 이동을 가서 인력을 맞추게 됩니다. 때로는 이 간호사 여기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다른 데로 보낸다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기관에서 말하는 다양한 경력과 공평한 기회를 위한 게 맞을지 아니면 직원들 사이에서 도는 고연차 로테이션 시켜서 그만두게 하고 임금 싼 신입 직원으로 갈아치우려고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세상을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데 과연? 어쨌든 로테이션 결정은 본인의 희망 부서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 내가 거부하면 안 가는 거냐? 아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건 역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이상한 관습이다 싶을 정도로 간호부에서는 로테이션을 쉬쉬하거든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암암리에 알아도 끝까지 본인만 모르고 있을 정도로 로테이션 가는 걸 무슨 특급 국가 기밀마냥 숨기다가 결국 다 결정 난 상태에서 본인에게 통보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없이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내가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내 자리로 신입 직원이나 부서 이동자가 또 와서 나의 부서를 채웁니다. 그렇게 인력이 순환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냐? 그건 아닙니다. 이 부서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보통은 순환선이 아니라 편도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연차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고려해서 고연차를 보내면 고연차를 받고 중간 연차끼리 또 주고받거나 아니면 신입 직원을 보내고 신규를 받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병원의 인사이동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뭐 하나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게 없고 그냥 뭐 허하게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튼 그래서 내가 부서 이동자가 되었다 하면 날짜를 일단 봤습니다. 여기에서 며칠까지 일하게 될 것이고 저쪽에는 언제부터 출근할 것이고 며칠 더블 근무 그러니까 프리셉터랑 같이 교육받으면 일하는 날짜를 몇 개 받을 것이고 하는 것들 그리고 부서마다 좀 다르겠지만 날짜가 다가오면 보통 간단한 선물이랑 송별회 같은 걸 준비해 주십니다. 떠나는 사람도 간단하게 답례품을 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 근무를 마치면 원래 쓰던 캐비넷에서 짐을 다 싸서 나갑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처음 신규 간호사로 발령받고 어리버리하게 인사복지팀 직원이랑 같이 와서 어버버 짐 풀었던 사물함에 온갖 잡동사니 넣어놓고 쓰다가 텅 빈 그 사물함을 보면서 제 이름을 뗄 때요. 좀 아쉽고 쓸쓸하기도 하고 새로운 곳에 대해 설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짐을 싸서 이제 새로운 부서로 출근을 해야 하니까 새로운 캐비넷을 받겠죠. 보통 캐비넷 여유분이 없는 곳이 많아서 처음에 가면 막내나 프리셉터 쌤이랑 같이 사물함을 쓰 거나 할 겁니다. 이것도 되게 어색해요. 모르는 사람이랑 짐을 같이 놔야 하니까요. 첫 출근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부서에 인사를 가시겠지만 아무래도 엄청 낯설겠죠. 출근하기 전에 카덱스 같은 걸 미리 받아서 공부를 좀 할 수야 있을 텐데 사실 종이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결국 가서 배워야 하죠. 이제 새로운 프리셉터를 만나게 되는데요. 신규 때랑 다르게 굉장히 짧게 배웁니다. 저는 신규 간호사 때 프리셉터십을 6주 했는데 병동 이동할 때는 4일 더블하고 바로 독립했어요. 폐쇄병동은 특수파트라서 그나마 2주 더블이었는데 사실 오프 따지면 한 열흘 정도라서 배울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배울 게 별로 없냐면 그건 또 아니죠. 병동에서 병동, 심지어 비슷한 외과 병동으로 간 거였는데도 정말 한참을 고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단 간호사실 위치, 물건 위치, 병실 위치가 다 달라집니다. 저는 처음 1년을 동병동에 있다가 서병동으로 가고 또다시 동병동으로 이동을 갔는데 제가 방향 감각이 진짜 없거든요.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서 아주 골치가 아팠어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빠 죽겠는데 그 무거운 약 가득 끌고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저기 이상한 방향으로 하염없이 헤매고 있고 그러면
진짜 스스로에게 화가 막 납니다. 콜벨 울려서 가는데 병실 못 찾고 뺑뺑 돌고. 사실 저 같은 사람 말고는 방향이야 금방 익숙해지시겠지만 물품은 보통 시간이 더 걸립니다. 출근해서 카덱스 뽑아서 보려고 하는데 프린터에 용지가 없어요. A4지를 더 넣어야 하는데 A4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니면 서랍체에다가 건전지가 다 떨어졌어요? 건전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처치실에 누가 봐도 모여있는 주사기나 수액 같은 건 차라리 바로 익숙하기에 쓰시겠지만 의외로 사소한 물건들의 위치를 찾으시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문구류 같은 건 그렇다 치는데 일 시작하기 전에 물품 카운트 하게 되겠지요. 그 물품 카운트 또 한 세월 걸립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없으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내 집 같지 않고 남의 집에서 헤매는 느낌이죠. 알콜 솜이 어딨더라, 샌드백이 어딨더라, 플라스터가 어딨더라, 패드가 어딨더라. 그 와중에 응급상황이라도 터지면 아주 그냥 노답이죠. 결국 시간을 들여서 다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때까진 낯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와요. 스테이션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전화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6동에서 5서로 이동을 간 거라고 치면요. 안녕하십니까, 6동 아니 5서 박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전화 건 사람이 어디라고요? 황당해하죠. 왜 신규 때는 핸드폰도 안녕하십니까 육동 박세입니다 하는 식으로 받은 적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1년 동안 자동반사적으로 나오던 부서가 입에 배서 이게 또 은근히 신경이 쓰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프리셉터한테 배울 텐데요. 같은 병원이고 비슷한 계열이다 해도 또 굉장히 다릅니다. 용어랑 질환이랑 약물 이런 건 당연하고 예전 부서에서는 카덱스에 별을 달았는데 여기는 동그라미를 단다거나 전에는 동그란 괄호를 쳤는데 여긴 각진 괄호를 치거나 이런 사소한 스타일들을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투약하는 시간, 라운딩 가는 시간, 발탈하는 시간도 다를 거고요. 투약도 어떤 병동은 환자 책상에 놓고 가는 곳이 있고 환자 손에 쥐어져야 하는 곳이 있고 정신과처럼 환자가 입에 넣고 삼켰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체계 미쳐버리죠. 과마다 고유의 콜체계가 다 다릅니다. 과마다만 다른 게 아니라 주치별로도 다릅니다. 가뜩이나 뭐를 콜해야 되고 뭐는 쓸데없는 콜인지 구분도 안 가는 와중에 파트까지 많으면 뒷목 잡죠. 로테이션 가서 보통 초반에 가장 애를 먹는 게 노티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병동에서는 수술하고 나와서 아프다고 하면 PRN 진통제 그냥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면 안 되고 콜하고 컨펌 받고 줘야 한다거나 이런 어디에도 써있지 않은 룰을 익혀야 합니다. 일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각 과마다 병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죠. 또 낯선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집중력을 굉장히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환자까지 헷갈립니다. 초반에 정말 내 환자인데도 못 알아보고 기억을 못했어요. 스테이션에 내 환자가 뭐 얘기해서 내 담당 간호사한테 전해드릴게요 했는데 내가 담당 간호사고 일하면서 뭘 봐야 하는지 뭘 물어봐야 하는지 언제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고 그냥 막막하죠. 그러다 보면 로테이션 오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바이탈 같은 굉장히 단순한 루틴잡까지 손이 떨립니다. 어제까지 휙휙 비핍커프를 감았었는데 손이 갑자기 갈다다다다 떨려요. 진짜로요. 모르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다른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나 왜 이렇게 못하지 1년 전에 신규 때로 돌아간 것 같다 싶어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나마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거라면 IV나 폴리라던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능숙해졌다는 거랑 전산 작업이 조금 빠른 정도? 정작 환자를 볼 때 필요한 건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환자를 보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되는 건 1년 전이랑 똑같아서 억울하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죠. 환자들이 생신기인 줄 알고 깔보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실제로 신규 마냥 모르는 것 투성인 나도 답답합니다. 신규 때는 오히려 못하는 게 당연하지 했는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일명 돌신이잖아요. 돌아온 신규. 빨리 익숙해지고 싶어서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고 정리하고 공부하는데 그래도 다음날 가면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조급한 마음에 비해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아주 답답하죠.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안합니다. 로테이션 가서 딱 하나 좋은 건 물건 빌릴 때입니다. 당장 여기서 쓰려는 물건이 없는데 원래 있던 병동이 엄청 많은 거다. 그럼 바로 전에 센터 안 돼요. 봐봐 좀 주세요 하면 잘 지내니? 하고 아주 인심 넉넉하게 퍼주잖아요. 우연히 식당이나 앱에 이런 데서 만나면 되게 반갑습니다. 같이 일할 때는 그렇게 엄청 친하지 않았어도 괜히 반갑고 애틋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또 탁과인데 제가 원래 있던 병동에서 메인으로 보던 과 환자 보게 되잖아요.
괜히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엄청 가고 싶었던 정신과로 로테이션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일단 인사 박은 얘기부터 할까요? 과의 분위기는 겪어봐야 파악이 되잖아요. 가는 멤버 송별회 겸 제 환영회 회식을 갔는데 정신과 선생님이 어서오세요. 정신과예요. 신과를 환영합니다. 하시는데 제가 외과 출신이잖아요. 분위기가 빡 들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정신과에 ROTC가 따로 없었죠. 선생님들 막 웃고. 병동에서는 프리셉터쌤 따라다니는데 환자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괜히 긴장해서 누가 말 걸면 어떡하지? 혼자 쫄쫄 타고요. 바로 전날까지 흉부외과에서 IV 돋는다고 병동 IV 최다 우두두 투하 원샷 원킬 하면서 IV의 천재 정신과 가면 저 제주 아까워서 어떡하냐 하면서 막 박수 받았었는데 20대 팽팽한 혈관 채혈하러 가서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결국 트레이로 와장창창창창 쏟아가지고 스테이션에서 무슨 일 났나 쌤들 막 뛰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액팅아웃 일어나면 프리징 돼서 어쩔 줄 모르고 혼자 안절부절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고 신한 히스토리 테이킹 하는데 1시간 반씩 걸리고 상상이 안 되시나요? 정말이에요. 다 그런 거죠. 오늘은 로테이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이고 너무 겁을 준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로테이션 앞두신 선생님들이 호달달 하고 있을까봐 걱정이네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고생은 당연히 좀 하는데요. 그 고생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생이 유통기한이 끝나면요. 성장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걸 알고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고 더 멋있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무능해진 것 같아서 속상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치열하게 보냈던 시간들, 날라다니던 실력, 그거 다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2010년 신규 1년 동안 겨우 익숙해진 병동을 떠나 다시 돌신이 돼서 고생하던 저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얼마 전이 꿈 같다. GS에서 1년간 일했던 것도 바로 엊그제 있었던 일도 이머전시 상황에서 환자를 보고 ICU 내리고 힘든 환자도 많이 보고 했던 게 내가 아닌 것 같다. 부서 로테이션 된 간호사는 누구나 느끼는 걸까?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쯤 웃으면서 이제 슬슬 친해진 쌤들이랑 농담도 해가며 나름 익숙하게 경력 쌓고 있었을 텐데 다시 손 떨며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신규로 돌아와 버렸다는 기분이 암담하다. 괜찮아. 괜찮아. 그건 분명 나야.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조금 느릿느릿 천천히 확인하면서 일하고 있지만 역시 3월 신규라고 똑똑하다 손 빠르다 이제 물 올라서 일한다며 칭찬받던 그 사람도 나야. 지난 1년은 결코 헛된 게 아니야. 열심히 했잖아. 많이 배웠잖아. 도움 될 거야. 더 좋은 간호사가 될 거야. 그대로 있었다면 접하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잖아. 학년이 올라가듯이